추천 우동. 쇼핑 최고! 내 이름은 이유다. 난 돈 쓰는 게 취미인 재벌 2세다. 마마, 이렇게 많이 지르시면 아니 되옵니다. 귀돈이야? 예? 나한테 안 되는 게 어딨니? 난 귀나라 황후야. 세금 펑펑 쓰겠다는 게 어때서? 이러다 황제 폐하가 아시면. 알라고 하는 거야, 알라고! 그랬다. 난 이 나라 황제 강전학과 정치적 목적으로 결혼했다. 분명 결혼 생활을 1년만 유지해주면 이혼해주겠다 했었는데. 그럼 이혼은? 당연히 절대 해줄 수 없지. 시우다, 그댄 평생 내 아내이자 희나라 황후로 살아야 할 운명이야.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? 무조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지. 폐하, 황후 마마에 대한 탄원서가 날이 갈수록 쌓이고 있습니다. 이번엔 또 무슨 일입니까? 실은 황후 마마가 세금으로 여기저기서 쇼핑을. 하, 그거 황후 돈으로 메꾸시오. 예? 내 아내가 재벌 2세였던소. 신나라 법률에 따르면 남편은 그 아내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. 따라서 명령이오. 황후 재산으로 메꾸시오. 그래도 되는 겁니까? 나라 법이 그렇다니까요. 하루빨리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어. 그래서 이 썩어 빠진 법을 바꿀 거야. 아, 그러고 보니 마마께 초대장이 왔어요. 친애하는 유다에게. 오늘따라 햇살이 무척 따뜻하네. 그대가 오라버니와 결혼한 후로 우리 한 번도 못 봤잖아. 다가오는 티파티에 유다 그대를 꼭 초대하고 싶어. 담아서 강하라 황녀. 뭐야, 걔 아직도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? 두 분 꽤 친하지 않으셨나요? 전혀. 한때 얘 좀 꼬셔서 강전학 대신 이용해보려 했는데. 어? 잠깐, 나 지금 황제랑 너무너무 이혼하고 싶잖아. 그렇죠? 근데 그 자식이 절대 이혼 안 해준단 말이지. 만약 내가 황제의 쌍둥이 여동생과 바람난다면? 예? 그러지 마세요, 아가씨! 사람 마음을 갖고 놀면 이번에야말로 그냥 넘어갈 순 없을 거야! 그래, 바로 이 방법이라고! 김진다, 지금 당장 서리 준비시켜! 지금요? 티파티 때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? 지금 당장! 황녀님을 만나야겠거든. 명예의 전당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. 그럼 플래티넘 회원분들을 발표하겠습니다. 후원해주신 회원님들 진심 감사드립니다.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재벌 2세를 우선 시청하실 수 있어요. 지속적인 후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꼬냥툰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